예, 지난 목요일 치유의 방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역자분이신데 함께 나왔고요. 이분도 유방암 환자였는데 너무너무 극심했던 4기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의 크기가 절반으로 완전히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유방암 4기신데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큰지 한 손에 다 잡히지 않을 만큼 그분의 왼쪽 가슴에 유방 크기가 그렇게 암덩어리의 크기가 컸습니다. 예, 그분이 천주교 신자신데 그날 처음으로 치유의 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를 선포하자마자 암세포 크기 가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분의 1 크기로 줄어들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절반 가량으로 그래서 할렐루야.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할렐루야. 줄어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항암 치유를 아무리 받아도 그렇게 크기가 하루 만에 한꺼번에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네. 놀라운 기적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이분 안에 있던 그런 암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뿐만이 아니라 아주 극심했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분이 그날 아주 강력한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으신과 동시에 할렐루야. 이분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침과 가래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축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눌려있던 모든 이 심령의 상태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암 크기도 점점 더 줄어들어서 예, 이분이 첫 사역 받으셨는데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사역으로 인해서 반으로 암의 크기를 확연하게 줄어들게 기적을 베푸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